샬롬 헌혈상의 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룩북 컨텐츠입니다. 옷 입는 걸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관심이 꽤나 많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또 애정하던 또 즐겨 입기도 하고 또 관심 있었던 크리스천 브랜드들로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크리스천 브랜드들도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신앙을 또 삶으로 또 옷으로도 또 표현해내면서 또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아이템 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또 보여주려고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브랜드는요, 총 4가지의 브랜드예요. 총 4가지의 브랜드인데 첫 번째 브랜드는 가인드입니다. 가인드의 뜻이 무엇이냐, God is not dead의 약자로 또 신은 죽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이 가인드를 알게 된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인드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낀 건 뭐냐면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스트릿한 느낌을 너무 잘 살리는 브랜드인데 이번에는 좀 다양한 느낌의 옷들이 나왔더라고요. 셔츠도 나왔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펜던트나 또 손수건 같은 이런 아이템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상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셔츠들과 또 이런 간단한 반팔들, 근데 이제 또 앞에는 이렇게 심플하지만 뒤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는 프린팅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옷을 보시고 또 의미를 찾으시면서도 또 많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 번째 브랜드는 올도우예요. 올도우.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비록 무언문이긴 하지만 이란 뜻인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올도우 옷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로고를 밀고 있더라고요. 로드 주님이라는 이 로고를 대박만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마 제 인스타그램에 있을 거예요. 회색 반팔티를 입었던 것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되게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옷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번에 새로운 문구 워크 투게더라는 문구도 새로운 신상도 나왔더라고요. 네, 세 번째 브랜드는 소어리움이요. 소어리움은 어떤 의미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시관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패션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브랜드인데 소어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트릿 패션을 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류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소어리움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고 또 신제품이 출시되는 그런 것들도 계속 보시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특히나 이제 소어리움 같은 경우는 십자가 로고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또 십자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십자가 목걸이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십자가 로고나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리스토어예요. 네, 리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옷을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제 리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이젠 61에서 함께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모자와 함께 다양한 신상품들이 출시가 되어서 오늘 또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브랜드로 이번 또 여름 신상 룩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특히 여러분들 요즘 교회 가실 때 뭐 입어야 되는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룩북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네, 첫 번째로 입어본 제품은 브랜드 리스토어의 레터링 로고 티셔츠 블랙 제품인데요. 블랙 제품이지만 프린팅이 하늘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 다크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생기를 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함께 You can do all things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의가 과하지 않은 티셔츠일 경우 바지를 조금 포인트가 있는 제품으로 함께 매치를 해주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짝사랑하는 찬양팀 오빠가 입을 것 같은 재질의 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양팀 오빠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옷 입고 얼른 자매님들 심쿵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른 곁에 가세요. 두 번째로 입어본 제품은 브랜드 소어리움의 아가페 티셔츠 화이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박시한 핏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릿하게 입기에도 좋은 제품이지만 넥라인부터 팔로 떨어지는 라인까지 모두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슬랙스와 함께 정갈하게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특히 뒤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로고와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감각적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소어리움의 브랜드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옷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걸친 셔츠는 가인드의 워크셔츠 연베이지 제품인데요. 많이 얇은 소재의 셔츠는 아니지만 반팔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팔 위에 아우터로 걸쳐주시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에어컨 공습에도 감각 있게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워하는 이성에게 센스와 매너를 어필하며 건네주기도 하는 등 한여름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옷인 것 같습니다. 다들 셔츠와 함께 솔로 탈출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셔츠와 함께 매치해준 제품은 가인드의 루프타이로 저도 평소에 애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조금 심심할 수 있는 코디 함께 매치해주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제 옷 좀 입을 줄 아는데 하는 인상을 확 심어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입어본 제품은 올드오웨이 로드 컬렉션 티 블루 제품인데요. 흔하지 않은 색감의 블루 제품일 뿐만 아니라 높은 밀도로 재직되어 중량감 있는 유니크한 느낌의 티셔츠입니다. 전면에는 아주 크게 로드라는 문구가 배치되어 올드오웨이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는 옷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리스토의 서클 로고 볼캡 베이지 제품을 착용해 주었습니다. 집 앞에서 편하게 만나는 데이트 룩을 한번 연출해봤는데요. 다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는 오랜만에 꼭 꽃선물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꽃 선물은 언제나 옳습니다. 네 번째로 입어본 제품은 가인드의 카툰티 화이트 제품인데요. 제품 재질과 티셔츠의 핏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제품입니다. 제품 앞면에는 가리지 낫 데드라는 로고가 매우 감각적으로 새겨져 있으며 제품 후면에는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시각화한 프린팅이 센스있게 들어가 우리의 신앙을 예술적으로 잘 드러내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입어본 제품은 올드오웨이 워크 컬렉션 티 그레이 제품인데요. 전면과 후면에 모두 올드오웨이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는 프린팅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자는 문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쁜 색감의 그레이 티셔츠이기에 이곳저곳에 휘뚜루마뚜루 쉽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룩북 컨텐츠를 보여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천의 가치를 지니고 드러내고자 하는 크리스천 의류 브랜드로 구성된 옷들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옷들 외에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예쁜 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옷들이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은 크리스천 문화들이 생겨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이번 여름 멋짐도 챙기시고 더 멋진 가치들도 챙기셔서 멋지고 시원한 여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